데스타 5승의 주역이자 지난 시즌 득점왕까지 현수한 홍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제이미 바디입니다. 중점적으로 볼 요소는 체감, 몸싸움, 슈팅 및 침투입니다. 짧은 패스는 이번 20인 노미니를 통해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데 적당한 퀄리티를 지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체감인데 기존의 바디 시즌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줍니다. 스피드는 30대 중후반으로 접어든 선수지만 상당히 좋은 수치를 부여받았는데 오프더볼이나 라인 브레이킹 상황에서 빠릿빠릿한 침투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영리한 여우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기에 다소 체감에서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대신 몸싸움은 가장 좋은 수치를 받으며 그 수치 이상의 경합 능력을 발휘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을 지키며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포트 플레이도 잘 구사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체감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스피드는 빠르기에 확실히 역습 상황에서 확실하게 침투해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기에 본격의 성취치를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 결정력이나 슈퍼워는 바디 시즌 중 최고 수치를 부여받았기에 전체적으로 더욱 날카롭고 파워풀한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몸싸움이 좋아지다 보니 상대 수비진과 경합을 이겨내고 박스 안에서 킬러 본능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시즌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른 선수의 리뷰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리뷰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즈비니 노미니 바디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